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룹입니다. 센서 수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부서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여성가족부입니다. 폐지해야 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진짜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 전에 뭐 제가 여혐이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성가족부가 사라지게 되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들은 전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부터 보자고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다른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다른 부서들은 국방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기능에 따라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여성가족부 혼자서 정책에 따라서 분리가 되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여성가족부의 주 정책 중 하나인 여성정책 같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도움을 주는 건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도 교육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여성 고용 문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죠.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거지만 여성가족부는 다른 정부 부서의 업무들을 침해하는 일이 좀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사라진다고 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던가 여성 인권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다른 부서가 하고 있던 일들을 그대로 수행만 하면 되거든요. 아마 여성가족부의 주 업무들 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으로 이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성가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데요. 여성가족부를 담당하는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성가족부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 여성가족위원회도 사라지게 되겠죠. 아마 보건복지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뿔뿔이 흩어져서 합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1조 474억 원입니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사라진다고 해서 여성 업무나 가족 업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온전히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와 통합을 하면서 절약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서 단위가 아니라 일개 부서의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충분히 돈을 절약할 수 있겠죠. 이 돈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비용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다 떼고 5천억 원만 남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 5천억 원 정도라도 국민에게 1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니까요. 진짜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여성가족부를 해체함에 따라서 남는 예산을 골고루 분배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F-35 가격이 1,700억 원이거든요. 5천억 원이면 2세대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이건 좀 마음에 걸리는 문제인데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함에 따라서 헌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헌법 34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게 되면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문제일 것은 분명합니다. 헌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죠. 근데요, 명심하셔야 할 게 여성가족부 부서를 폐지한다는 거지 여성 업무를 완전히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부서를 폐지하면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건데 헌법 정신에 위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성가족부가 처음 생 2001년 이전까지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요, 오히려 업무 효율이 향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명히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정부 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전 국민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업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이때까지 한 일들을 보면 남성 역차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젠더 갈등이 더 예전보다 심해졌죠. 무엇보다도 여성가족부의 산하 기관이 징후 발언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정폭력이나 청소년 아동범죄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성범죄를 일으켰는데 가만히 있고, 그런데도 여성가족부에 대한 제재나 징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여성가족부가 다른 정부 부서보다도 엄청난 성역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짧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부서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것도 기능에 따라 분리된 부서가 아니라 정책에 따라 분리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좀 많이 성역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다른 정부 부서로 이관이 되면 이런 성역화가 없어짐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징계와 보상 같은 걸 통해서 오히려 업무 효율을 증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보건부나 문체부에서는 여가부만큼 이러진 않거든요. 성역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문제점들을 아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달라질 수도 있죠. 네.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게 되면요,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이 그 기점으로 몰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진짜 여러가지 말을 하고 싶은데 저도 유튜브를 오래 하고 싶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좀 저를 대신해서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와 여러가지가 있겠죠. 여가부가 이때까지 젠더 갈등을 부추기거나 페미니즘을 옹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가부 자체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사라지니까 당연히 페미니즘 운동도 좀 힘을 잃지 않을까 싶습니다. 셧다운제를 포함한 과도한 검열이 모두 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가 검열을 하는 건 셧다운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인물도 있고요, 문화 검열도 있고, 유튜브나 미디어 검열 시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이런 검열 정책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됐다는 건 그만큼 여성가족부가 하는 정책들을 반발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정책들을 그대로 시행한다? 아마 엄청난 반발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도 폐지되고 각종 검열이 줄줄이 해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됐다면 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좀 한쪽으로 편향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본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쓰이더라고요.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